근데 피해량을 많이 따져야 하는 애들한테 이게 쓸모가 있을까? 나쁜 건 아닌데, 괜찮긴 한데. In time, you will know the tragic extent of my failings. Christmas가 같이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언젠가 저건 다른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Celestial designs were erected around the perimeter of the farmstead. The miller, lamentably eager for some early sign of improvement, fixed his watery eyes intently upon the wilted fields and listless mill. My gaze, however, was cast skyward, and I marveled at the limitless profanity of the stars, wondering what harvest might come. 자, 이로써 결국에는
방앗간 지기는 농락당했다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Intrinsic merit, unless inordinate exsanguination be considered a virtue. So, 어차피 뭐 이건 뭐 잡아주는 게 낫죠. 그 시체는 Compassion 나중에 수정이 in the fevered pitch of battle. Continue the onslaught. Destroy them all.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Their formation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전사도 쓸모가 없겠다. 차라리 그냥 걔 데려올 걸. 아, 차라리 현상금 사냥꾼을 데려올 걸. 생각이 짧았네. 잡는다. 바뀐다. 넋을 빼놓다. existence folds in on itself.
masterfully executed. Of war can be healed, but never hidden. Let's go. 아니. 돼서 reeling about to break. 또 회피했어. A time to perform beyond one's limits. 아니 왜 이렇게 빗나감이 많지 자꾸? 차인 뒤졌습니다. The slow death, unforeseen, unforgiving.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a terrible assault cannot be left unanswered. 진짜 개뜬. 개열병이 이거야, 어머. 위험한 것들은 다 걸렸잖아. 자세히 보면. 아, 편을 사올 거 그랬네. Reality regained. 일단은 힐부터 받아라. 어, 좋아. 프리시전 and 파워. another abomination cleansed from our land. 어디서 숨는 것인가? 아. 이거 참 지만 쟤 벌써 스킬 야, 너무 속도 빠른 거 아니냐? 쟤는 좀.
지공을 넘어. A place of refuge, if only for a fleeting moment. 자, 방앗간 지기가 등장을 해버렸네요. A momentary abatement. 가조야, 이게 어디 이전 가조한테 선대 가조한테 농락당하던 우리의 불쌍한 존재가. Grievous injury, palpable fear. 뭐지? 쟤는 체력 회복되는 대신에 왜 얘는 스트레스 감소가 되냐? 이상하지. PC조작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니오. 아, 이거야 원. 아, 디스마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스트레스가 오히려 깎이지? 이상하게. 언밸런스드. 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농부의 영혼은 잘 안 된다. 하, 이거 돌겠군. The shadows hide the guilty and the guilt-ridden alike. 자, 파편을 원하는 용병들.
몇몇 노련한 여웅들이 행성의 기이한 부름에 응답하여 영지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외계에서 온 전리품을 탐하고 있으며 농장으로 떠나는 무한한 수학의 원정임을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연막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주목하시오. 자, 잠적.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에서 두 명이 현장의 도주에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무장했으며 위험하고 절박한 상태일 겁니다. 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우상도 인물들의 영비지 레벨이 상승한데, 디스마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냥 오랭크인가? 아니면은 그냥 경험치가 끝나는 건가? 하필 명중률 떨어진 애한테 적용을 했냐.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애들이냐. 자, 어차피 얘네들은 보이다시피 기술은 다 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쓸모는 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렇습니다. 화폐는 용병이기 때문에 명단엔 차지하진 않지만 그 대신 얘는 다른 원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버프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쓸모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역시나 이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유물수집장은 왜 있대? 전혀 쓸모없는 앤데 지금 형태로. 그래서 질문신 The front line of this war is not in the dungeon. But rather, inside the mind. Inside. 자, 오늘도 역시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이다시피 이제 점점 많이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능력이 많아지네요. 자, 무한한 수확이 시작되다. 방앗간지기를 처치하자 농장은 이제 시골 너머로 더욱 멀리 흐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정계는 무성하여 무한한 수확에 기다리고 기이한 존재들을 맞서십시오. 자, 그다지 별로 꿀리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참 우상강도 저기서 있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더더욱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이거를 써야 할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는 채워 있다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성능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마 만나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